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인근 천연 동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민간합동조사단이 공사 중단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조사단은 동굴에서 멸종위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공사가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발전소 건설공사 중단을 권고하지 않기로 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사단장인 강원대 우경식 교수에 따르면 정밀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단일 권고안은 만들지 않고 전문가들의 각자 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